상하이 교수님과 그럴 거예요. 작가님과 같이 공동작업을 한 소녀상이에요. 다른 소녀상과 좀 뭔가 다르죠? 여기 바로 가운데에 소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녀상이. 이 소녀상은 어떤 소녀상이냐? 바로 중국인 소녀상입니다. 왜 중국인 소녀상이 여기 있는가 하면은 이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계적인 범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소가 실제 이제 원래는 전쟁 초기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율락업소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율락업소 그런 성매매업소 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술집에서 이제 요정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난징 대학살 사건 이후로 일반 군인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체감한 그 일본 정부와 군부가 이런 대량 학살들이 이렇게 계속 자행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들의 성욕을 해소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위안소를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선의 이제 소녀들을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선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선이 길어지고 이제 위안소가 점점 더 설치가 많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조선인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데리고 갈 때마다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수송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기동력이 약화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여성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위안부로서 성모를 한 거예요. 필리핀, 대만, 뭐 타이완, 타이페이, 태국, 저기 뭐냐 인도네시아는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네덜란드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네덜란드인들 거주하던 네덜란드인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뭐 동양인만 한게 아니라 서양인들도 이렇게 위안부로서 성노예로서 성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범국가적, 그리고 전 세계적 인권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소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홍콩에서도 소녀상이 있고 대만에 얼마 전에 한 일본 국회의원인가가 거기 대만에서 소녀상이 발길질 하다가 지금 한번 큰일이 났죠. 뭐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발목까지가 잘렸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긴 한데 그럴 일은 없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 샌프란시스코 I can speak. 그러니까 예, 영화 I Can Speak의 배경이 됐던 샌프란시스코 법정이 아니라 시의회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실제 모델인 거기 샌프란시스코 소녀상인 지금 한국의 조선인 소녀상 그리고 중국의 소녀상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해서 필리핀 소녀상까지 해가지고 세 소녀상이 이렇게 손을 마주잡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